이런 의혹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합동 측이 투자한 납골당은 불교 사찰 관계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계속해서 송주열 기자입니다. 납골당이 있던 곳은 본래 태고종 소속의 극락사라는 사찰이 있었던 곳입니다. 이 극락사 대표였던 최모 씨는 납골당 비리 의혹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최 씨는 몇 번의 매매와 증여 과정을 거쳐 극락사 부동산을 예장합동총회 응급재단으로 넘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태고종 극락사 대표였다는 최 씨는 실체가 없는 온세교회 권사로 다시 잠실의 모교회 권사로 변신하면서 불교 사찰 운영자에서 교회 권사로 신분을 세탁했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최모 씨가 납골당 수익사업에 관여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는 것. 최 씨는 유령교회이자 납골당 운영권자인 온세교회와 계약을 맺어 납골당 분양대금의 60%를 영업비용으로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기당 평균 300만 원으로 가정할 경우 180만 원을 가져가도록 계약되어 있는 겁니다. 지난 10년 동안 14,000기를 분양한 것을 감안하면 250여억 원을 영업비용 명목으로 가져간 셈입니다. 합동 측이 투자한 납골당 사업이 특정인을 위한 엄청난 수익 사업으로 둔갑한 겁니다. 수백억 원의 수익을 냈지만 설치권자인 온세교회는 투자자인 응급재단에 수익금을 배분한 것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응급재단에서 전혀 관리를 안 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그런 흔적도 보이지도 않고 온세교회는 교회가 없어요. 그냥 페이퍼고 지금 소속 증명서를 왜 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큰 교단에서 끊어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주차장에 교회 하나 만들어놓고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등기등본 해놓고 이처럼 실제 분양 이익이 응급재단에 돌아가지 않고 특정인의 배를 불리는 데 그친 것으로 알려지면서 철저한 조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CBS 뉴스 송결입니다.